옛날 옛날에 늑대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사냥을 나선 아빠 늑대가 있었어요. 숲속에서 그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덤불 사이로 아주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지 뭐예요. 이건 인간이잖아? 크게 놀라며 늑대가 말했어요. 그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호랑이 시어칸은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서 아이를 훔쳐온 건 다름 아닌 호랑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늑대와 새끼들은 그 아이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를 모글리라고 부르자꾸나. 엄마 늑대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모글리는 숲속에서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 늑대는 그녀의 자식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모글리를 돌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모글리는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나무 사이를 건너다니며 게임도 하였죠. 그러면서 정글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호랑이 시어칸은 멀리서 모글리를 지켜보았고 납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명한 늑대 아켈라, 곰 발루, 그리고 표범 바게라가 모여서 모글리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새끼는 무척 영리해요. 그를 정글 소년으로 기릅시다. 발루와 바게라, 그 소년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켈라가 말했어요. 그 후 수년이 흘렀어요. 곰 발루는 새 학생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는 나무에 올라 어떻게 땅콩을 찾고 꿀을 찾는지 가르쳐주었죠. 모글리는 발루의 가르침을 새겨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는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먹이를 먹었어요. 발루는 또 정글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었어요. 모글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모글리는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에도 재주가 있었지요. 그리고 바게라는 인간이 설치해 놓은 덫을 알아보는 방법과 인간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새끼 늑대가 덫에 걸려들었어요. 호랑이 시어칸은 그 어린 늑대로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호랑이가 움직이기 전 모글리가 그 어린 늑대를 구출해내었어요. 시어칸은 다시 한번 쳤던 거죠.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몇 가지 마법 단어를 가르쳐주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글리는 이 단어를 모두 배웠지요. 모글리는 정글 동물들에게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모글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호랑이 시어칸은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 원숭이 벤도록무리를 찾아가 모글리에 대해 말했어요. 만약 모글리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면 우리는 정글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될 거야. 어느 날 모글리가 폭풍을 대비하여 집을 만들고 있는데 멀리서 벤더로그가 숨어서 모글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납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해가 뜨자 두 원숭이는 모글리를 납치하여 숲이 울창한 정글의 언덕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린 소년 모글리는 벤더로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원숭이들에게 납치됐다고 깨달았을 때 모글리는 발루와 바게라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칠과 버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글리는 발루가 가르쳐준 그 마법 주문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같은 피야. 너와 나. 이 주문을 들은 칠과 버처는 우리의 친구 모글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는 모글리야. 발루와 바게라에게 내가 납치됐다는 걸 알려주겠니? 그럼 물론이지. 칠과 발루가 대답하였고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날아갔어요. 벤더로그는 모글리를 그들의 은신처인 추운 동굴로 데려갔죠.
그곳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깊은 정글 안에 있었어요. 모글리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많은 벤더로그가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모글리의 납치 소식을 들은 발루와 바게라는 거대한 뱀 카에게 모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거대한 숲에 숨어있는 원숭이 마을에 찾아갔지요. 비밀 은신처에서 모글리를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원숭이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글리를 데리고 나올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카가 말했어요. 바로 지금이야. 어서 가자. 바게라는 원숭이들을 잡으려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힘센 앞발로 모글리를 둘러싼 원숭이들을 공격했고 벤더로그는 무서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바게라는 수많은 원숭이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몇 마리의 원숭이는 모글리를 데려다 방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모글리는 바게라가 계속 원숭이들과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도시의 폐허 아래 물탱크가 떠올랐어요. 그는 원숭이들이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바게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게라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발루도 원숭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죠. 발루는 그의 앞발로 벤더로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벤더로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게라는 물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루를 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울 무렵 갑자기 카가 나타났어요. 카의 거대한 꼬리로 원숭이들을 공격하자 원숭이들은 무서워서 멀리 달아났어요.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항상 칼을 두려워했답니다. 원숭이들이 모두 깊은 정글 속으로 도망갔고 발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카는 입을 열어 후 불었고 원숭이들은 모두 그대로 멈췄어요. 갑자기 그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조용해졌죠. 이 기회를 틈타 바게라는 물 밖으로 나왔어요. 탑에 납치되어 있던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어! 타워 안에! 카는 힘센 꼬리를 흔들며 탑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탑에서 빠져나온 모글리는 점프했고 발루는 그를 온 힘으로 안았어요. 괜찮니, 모글리? 그럼, 당연하지. 그치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걸? 네가 날 구했어, 발루. 진심으로 고마워. 모글리는 옆에 있는 칼을 보고 또 행복했어요. 빚을 좀 졌다. 고마워, 카. 모글리와 발루, 바게라는 카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죠. 호랑이 시어카는 저렇게 대단한 우정을 가진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글리는 멋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뭐예요? 모글리는 바로 오래전에 호랑이에게 납치됐던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녀는 모글 옆에 한 어린 남자아이를 두었지요. 모글리는 무척 놀랐어요. 그 어린 소녀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글리는 그 작은 소년이 동생이고 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님을 알아보았어요. 발루, 바게라, 그리고 카는 모두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네 가족 옆에 살아, 모글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마법 지문을 외워. 넌 우리 형제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마. 안녕, 모글리. 그의 친구들은 모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후 모글리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을 길러준 소중한 정글 가족들도 잊지 않았답니다.